때는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 버리는 정치 기득권 세력을 확실하게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제 훈구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1차적으로 조광조의 힘이 커지니까 조광조를 좀 기피하려는 바로 이 조광조와 이 중종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때는 가장 모범적인 왕과 참모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 동반자였다가 정적이 되어버린 인물, 바로 이 중종과 조광조의 관계인데요. 왜 이 두 사람은 한때는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이제 적으로 돌아서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런 모습들은 바로 이 16세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성리학 이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대 상황에서 그야말로 짠하기고 등장한 개혁정치가 이 조광조의 어떤 상과 죽음, 그리고 이 조광조를 파격적으로 등용했다가 결국에는 팽시켜버리는 이 중종의 어떤 그 모습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조광조와 이 중종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종은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중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데는 연산군의 뭐 독재 정치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사실 연산군은 그야말로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정말 이 연산군을 일기 보면 야, 이 한나라의 군주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그 뭐 폭정이라든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그야말로 자행을 합니다. 궁궐란의 민가터를 다 없애서 사냥터를 확장한다라든가 이 기생들 불러가지고 맨날 그 경혜루 연못가에서 파티 해나가죠. 이때 이 기생들을 칭하는 용어가 흥청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롱해가 뭐라고 하죠? 흥청망청. 궁궐란에 근무하는 그 내관들에게는 말조심을 하라는 이 패차를 다 목에 걸게 해요. 신원패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당긴 내용이 정말 엄청나요. 입은 화의 문이고 혀는 목을 자르는 칼이다. 입하고 혀 안부로 놀렸다가 너 죽어. 이런 패를 달고 다니게 했고요. 이 당시에 그 연산군의 폭정을 정말 충언으로 간했던 이 내시 김처선이라는 인물을 정말 화살로 쏴가지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칼로 뭐 몸을 자르고 김처선에 연결된 사람들 다 연좌제로 죽이고 정말 이 연산군은 그 정말 뒤끝에 있어서도 정말 이 엄청난 뒤끝이 많았어요. 이 김처선 죽이고 난 다음에 김처선의 첫 자는 절대 쓰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4절기 중에 처서라고 있는데 이거를 조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우리 초영무라는 이 춤도 있죠. 이것도 풍등으로 바꾸고 바로 이런 정말 독재군주로서의 전형을 보여줬던 인물이 연산군인데 그런 연산군을 그래도 그대로 두지는 않았다. 마침내 1506년 9월에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이 중종 반정이 일어났던 공간은 바로 창덕궁 인정전인데요. 이때 연산군이 창덕궁에 머물러 있었고 이때 이 반정 세력들이 창덕궁을 이제 공격을 하죠. 예전에 그 영화 왕의 남자의 마지막 장면 보면 공길이하고 장생이가 이렇게 줄을 타고 있는 장면에서 완전히 이제 반정군들이 쫙 연산군을 공격해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면서 이게 쫙 스크롤이 올라가요. 그때 인정전 이 건물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아, 그래도 이 영화 좀 고정해서 만들었구나. 이 중종 반정이 일어난 공간 대부분 경복궁으로 생각하시는데 창덕궁에서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그 공신 3인방이 있어요. 박원종, 성희안, 유순종에다가 사실 유자강이라는 인물 기억하시죠? 우리 예전에 그 남희의 역모 사건을 고변하고 해서 그야말로 이 간신의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혔는데 이때는 또 착 갈아타고 이 반정 공신에 오른 인물이 바로 유자강이다. 그래서 이 창덕궁에서 연산군을 쫓아내고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2살인데요. 저는 이렇게 좀 연도 같은 걸 외울 때도 어떤 맥을 짚고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연산군이 1476년생이에요. 이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은 1488년생. 이 두 사람 관계를 외울 때는
아, 띠동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또 이 같이 폐위되는 연산군하고 광해군은 정확하게 나이 차이가 99년이에요. 광해군이 1575년생. 또 광해군을 기억할 때는 아, 저 사람이 임진왜란 때 18살의 나이로 분주 활동을 했다.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뭐 왕이라든가 인물을 이렇게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그 맥을 잡고 연결시키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과 중종의 나이 차는 12살이었다. 그래서 이 진성대군은 사실은 이제 반정 이후에는 상공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이제 못했다라는 이런 이제 기록이 이제 나타나고요. 반정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요. 왜냐하면 연산군 때 워낙 폭정을 일삼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이 경쟁자쯤 되는 인물들이 상당히 이제 그 뭐 숙청당하거나 이 화를 입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당시 반정 공신들이 중종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중종의 집을 찾았을 때 중종이 상당히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이 연산군이 나를 이거 이 죽이러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연료실 기술 기록을 보면 반정하던 날 먼저 군사를 보내어 그 중종이 있던 그 사제죠. 사제를 내고 샀는데 대개 해칠 자가 있을까 염려해서 했다. 그 바로 이 중종이 놀라서 자결까지 하려고 해요. 이건 나 어차피 죽을 거 이제 자결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때 이 진성대군의 부인이 신씨, 거창신씨인데요. 이 부인이 말하기를 군사의 말머리가 이 궁궐을 향해 있으면 우리 부부가 죽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말꼬리가 궁을 향하고 말머리가 밖을 향해 있으면 바로 이게 우리를 호위하려는 뜻이다. 이런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때 말머리가 이궁을 향해 있다는 건 바로 이 진성대군의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딱 공격하는 이런 형상이지만 말머리가 바깥을 향하고 있으면 이것은 당신을 모시러 오는 거다. 이렇게 딱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이런 말을 해요. 이 보면 우리 역사적 고비고비마다 이 여성들이 상당히 이제 훨씬 강단 있게 대처하는 모습은 이 우리 그 정도전과 이방원의 관계에서도 정도전이 그 사병 혁파론 내세웠을 때 무기 다 자진반납하라고 할 때 태종의 부인이 되는 이 원경하고 민씨가 이거 뭐 그렇게 무기 반납할 거 있냐? 우리 집에 숨겨놓으면 된다. 라고 해서 자신의 집에 그 소위 그 태종의 그 처가가 되는 거죠. 그 친정에다 숨겼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왕후 윤씨도 아마 그 수양대군이 이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갑옷 입혔다. 바로 이 당경왕후도 막 중종은 막 당황해가지고 자결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이 상황 잘 파악해라. 그렇게 상당히 지혜로웠던 당경왕후 신씨는 그런 안타깝게도 왕위에 중종이 오르자마자 7일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경왕후 신씨의 아버지가 신수근이라는 인물인데 연산군의 처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적폐 세력의 딸을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왕비로 맞이할 수 있느냐. 바로 7일 만에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당경왕후 신씨는 이 중종하고는 상당히 금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도 중종이 그때 경복궁에 머무르실 때 지금도 보시면 경복궁에서 보면 인왕산이 쫙 보여요. 그래서 인왕산에 넓은 바위에다가 치마를 걸어놓았다. 그래서 지금도 인왕산에 가시면 치마바위가 있어요. 바로 이 치마바위 이야기에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당경왕후 신씨다. 그래서 이 중종은 정말 그 왕이 오르긴 했지만 반정으로 바로 이 정말 조강지처를 바로 이제 잃어버리는 이런 좀 그 좀 안타까움 같은 속에서 이 1506년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조선의 11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나 중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그 반정 공신 3인방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제대로 이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왕과 신하가 함께 회의하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보통 같은 경우는 왕이 자리를 뜨면 신하들이 자리를 떠야 되는데 오히려 뭐 박원종이라든가 성의왕 같은 신하들이 먼저 자리를 떠야 중종이 이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반정 공신의 위세가 컸고요. 특히 반정 공신들은 연산군하고 크게 악연이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박원종 같은 인물은 누이였던 그 박씨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부인이었거든요. 월산대군의 부인이었는데 이 연산군이 이제 이 박씨를 이제 간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누이가 뭐 자결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박원종은 연산군하고 상당히 악연이 있었고요. 또 이 성의안이라는 인물은 종이품, 요즘으로 치면 차관급에 있다가 구급공무원으로. 야, 참 그런 일 참 쉽지 않죠. 거의 차관급에서 구급공무원으로 좌천된 사람이 바로 성의안이에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진성대군을 이제 추대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의기투합을 했고요. 결국 반정이 일어난 후에 연산군은 지금도 강화도 위에 가면 교동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교동도에 유배되었다가 워낙 궁중에서 사치스럽고 향락생활하고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위리안치라 그래가지고 가시나무 울타리에 갇히니까 이게 뭐 제대로 정말 뭐 화병 당연히 일어나죠. 이 실록의 기록에서는 뭐 역질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화병도 상당히 컸을 거다. 그래서 이 교동도로 유배된 지 두 달 만에 결국 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훗날 연산군과 더불어 이제 반정으로 이제 쫓겨나는 광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 왕으로 제위한 기간은 15년인데 반정으로 쫓겨난 후에는 강화도, 교동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 유배지를 전전하면서도 18년간을 더 유배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 광해군 멘탈 강하다 이런 것들을 또 두 왕의 유배된 후의 행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실록에 기록된 그 중종의 모습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총서라고 해서 왕의 어떤 이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왕의 시는 역입니다. 이 한자로 역 되게 쓰기 어려운 한자죠. 우리 조선시대 이제 왕의 이름은 대부분 한 글자고 쓰기 어려운 한자를 써요. 왜냐하면 왕의 이름, 왕의 이름을 일반 신하나 백성들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왕이 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이름 다 고쳐야 돼요. 휘한다이가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글자 쓰고 뭐 가장 보편적인 한자로 뭐 성국 이렇게 쓰면 성자 들어간 사람, 북자 들어간 사람 이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은 상당히 어려운 한 글자 한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산, 정조를 이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산자도 상당히 잘 쓰지 않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배려하는 이 어려운 한자 한 글자를 썼는데 이 중종의 이름은 역이었고 이 보면 상당히 좀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긴 했어요. 유랑과 사냥, 성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뭐 놀고 즐기는 거 사치도 마음에 두지 않았고 중년에는 학문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하여 옛날 정치에 뜻을 집중하였지만 신진만을 이제 그 썼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신진만을 썼다는 건 이 조광조 같은 이런 좀 개혁 세력들을 썼는데 그들의 일이 과격한 것이 많아 제대로 이제 뜻을 성취하지 못했다. 바로 요 중종실록의 총서에 나타난 내용도 바로 이 중종과 조광조였던 그 한때는 동지였다가 갈등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중종 의외로 왕에 오른 기간 길었어요. 39년 동안 제위했고 그 승하했을 때 나이는 57세.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그렇게 그 수명이 길지 못해요. 평균 48살쯤 되고요. 최장수 왕이 영조가 83세.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이성계 74. 고종 황제가 68세. 광해군이 67세. 정종이 63세. 60만 넘어도 5위권 안에 들 수 있어요. 숙종이 60세. 그 다음에 이제 중종. 그러니까 50대 중반만 넘어도 상당히 장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종에 대한 평가는 간쟁을 잘 받아들여서 학문에 힘썼고 반정으로 즉위를 해서 연산군의 이 정말 잘못된 정치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고 결과적으로 이 중종 시대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가 역사에서 점차 소멸하고 새로운 진보 개혁 세력인 사림파가 성장한다라는 이런 역사의 흐름에서 즉위한 왕이었고 그때 바로 이 중종의 마음에 쏙 들었던 인물이 바로 조광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중종 반정이라고 할 때 이 반정은 한자 그대로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라는 뜻이고 춘추 공양전에 보면 반란 반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어지러운 것을 뿌리 뽑아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는 반정이 두 번 있죠. 중종반정, 인조반정. 근데 그 이웃나라인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보면 반정이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자기가 왕이 되거나 권력을 잡아버려요.
근데 이 조선에서는 성리학적인 이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 권력이 있고 이래도 왕실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왕에게 권력을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왕실에서 가장 왕위 계승에 유력한 인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 조선에서만 유일하게 두 번의 반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두 차례의 반정이 일어났고 그 첫 번째가 이 중종 반정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중종 반정이라는 것은 연산군 시대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중종은 그야말로 처음에는 연산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안경왕후 신씨의 퇴위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세종의 왕비인 소원왕후도 아버지인 신운이 역적으로 몰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 왕비의 운명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렇죠. 보면 이 당경왕후 신씨 같은 폐위 명분은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처남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척결해야 할 대상의 딸이 왕비로 있는 것은 이건 문제다. 근데 사실은 그 전대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그 세종이 왕에 오른 후에 사실은 그 태종이 주도해서 세종의 장인이자 소원왕후 심씨의 아버지였던 심원이라는 인물을 역적으로 채용을 해요.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역적으로 채용됐으니까 왕비도 그 딸을 폐위시키자. 그런데 이때는 누가 나서느냐 하면 이 주도했던 태종이 이 왕비는 그래도 상당히 성품도 좋고 뭐 큰 문제가 없으니 연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태종의 뭐 적극적인 뭐 변호를 하면 변호로 이 소원왕후 심씨는 그대로 왕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왕실에서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소원왕후 심씨는 왕비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당경왕후 신씨는 바로 이제 폐위당하는 그리고 이때는 바로 당경왕후 신씨 폐위에는 그만큼 중종이 허약했다라는 거예요. 중종이 좀 셌으면 우리 부인 왜 괜찮아 이 정도의 어떤 위상은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남자가 중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있음 다반이 상당히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제 훈구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